안녕하세요. 국방시스템공학과 학과장 홍호영 교수입니다. 국방시스템공학과는 우수한 해군 장교 양성을 위해 해군과 협약에 의해 개설한 학과로서 해군의 첨단 무기 체계를 이해하고 관리하며 운용, 유지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2012년부터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학생은 4년간 해군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게 되고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조선공학, 해양학 등 해군 무기체계의 근본을 이루는 전공 과목을 교육받게 됩니다. 또한 해군 함정에 승주하여 우리나라 연안항의 실습과 해외 순항훈련을 참가하게 됩니다. 졸업 후에는 수상함, 잠수함, 해군 항공기 조종사, 정보통신, 경기 등 다양한 병과에서 해군 장교로서 근무하게 되며 전역 후에는 국방 관련 연구소나 방위산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국방시스템공학과는 해군과의 MOU 체결을 하여 졸업 후 해군 장교로서 근무하게 됩니다. 함정, 항공, 병기, 조함, 헌병, 정훈, 재정, 보급 등의 병과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국방시스템공학과는 4년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 졸업 후에는 7년간의 의무 복무를 마치게 됩니다. 이 모든 의무 복무를 마친 뒤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장기 선발이 되어 계속 해군 장교로서 근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로 돌아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장교가 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미래에 대한 확실성에 의해 사관학교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강력히 저희 국방시스템공학과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국방시스템공학과는 군사학과 각종 무기체계공학으로 짜여진 4년간의 커리큘럼으로 대학 생활을 통해 사관학교와는 다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점차 변화하고 있는 해군 정책과 더불어 장교 출신 교수님들, 형제 같은 학과 분위기,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 저희 국방시스템공학과 입학을 하게 되면 신분은 대학생이지만 해군 장교가 될 후보생 신분으로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부심을 갖고 용모를 단정히 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학생들 스스로 제정한 용기, 신독, 자유, 혁신, 단결이라는 5개의 훈을 기본 정신으로 삼아 예비 해군 장교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